네, 지금부터 남쇼 출품작입니다. 남쇼 출품작은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카더라가 있는데 남쇼는 좀 성의 있게 만든다더라. 근데 사실 남쇼 말고 나머지를 성의를 없게 만들면 안 되죠. 되는 안 되는 가격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타임머신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조금 그냥 어떤 출품을 하기 위해서 네. 좀 더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스펙들에는 집중을 했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터쇼에 출품하는 컨셉트카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성의를 주는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네. 네. 남쇼에 나온 거는 그해 팔 네. 모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걸 팔 올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아니 모델하우스 같은 좀 느낌이 있고요. 느낌 약간 그래서 있어요. 성의가 있긴 있으나 아, 성의의 뭐, 방향성이 좀 다르다. 네. 왜냐하면 남쇼를 성의 있게 만들고 타임머신을 성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죠. 네, 난리가 날 겁니다. 네, 하지만 성의 없게 만들어도 잘 모르는 브랜드 팬더 네, 계속 리뷰를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게 가격대가 권속가가 이제 600만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부담 없는 저렴한 가격 네, 할인가 권속가 599만 7,500원, 할인가 479만 8,000원, 네, 연장운전에 탑기어 후보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저렴한 기타 네, 펜더 커스텀샵 2018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1964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시리얼 넘버는 CZ536671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레릭이 심한 게 아니네요. 네, 심하지 않아요. 거의 됐어요. 뭐 무슨 클로젯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소프트 레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역시나 이 뒤쪽에 등고손, 노손, 등고손으로 네. 네, 이쪽에 거의 무늬를 찾아볼 수 없는 이쪽에 보면 또 저기 등고손이 아니네요. 요거 요게 리프트손 정도가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 스펙상에 쿼터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완전 일자는 아니고 네. 네, 약간 그 누워 있는 그 느낌이 살짝 저기랑 비슷해요. 리프트손과 비슷합니다. 네. 전장 98.5cm, 무게 3.36kg, 가볍고요. 두께 42+2mm, 12플랫 뒷돌레 76mm. 전체적으로 약간 컴팩트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투피스 셀렉티드 엘더 바디고요. 있죠?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쿼터손 메이플 63 스트랩 스타일 C쉐입 넥이고요. 그리고 지판 목재가 루즈우드 AAA 그레이드 9mm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우, 잘 아주 얇게 잘했어요. 네, 잘 켰습니다. 네.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틸 길이 648mm, 프렛은 21프렛. 그리고 픽업은 핸드바운드 64 스트랩 픽업. 그리고 원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스펙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후후. 여기 이 해프톤이 참 좋아요. 네. 이번 시리즈는. 그나마 고추장도 잘 없는데 짜 사람들이 마샬 이건 초장이다 초장 앞선 느낌 네, 맞아 좀 네, 확실히 톡 쏘는 네, 에시드한 느낌 네, 조금 있어요 초장 초장 속빈 그 비닐 소리가 제일 좀 많이 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팬더의 그레드라.
그래도 좋아. 그래도 네. 좋아. 좋습니다 이거. 참 마샬 게임. 소리가 좀 약간 가볍고 내 새콤 진짜 새콤한 맛이 조금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같은 반주. 가볍네요, 확실히. 가벼워요. 네. 다른 모델들과 확연히 다른 사운드에 그래도 개성을 가지고 있는 2018 남쇼 저니맨 렐릭 모델. 이게 제일 다르네요. 네, 좀 달라요. 좀 비슷비슷한 기조가 비슷하다. 산미가 좀 있는 네, 느낌. 시청자 주평 2369화 팬더 USA 아메리칸 퍼포먼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여기가 이제 잔치 후 칼로리 조절 새내기용 스트라토캐스터 물 말아먹고 간장 살짝 치는 사운드. 뭐가 그렇게 없었나 봐. 뭐가 저렴해. 얼마나 없었으면 뭐 다 맨밤 얘기를 하고 있어. 요새 팬더 하면 다 맨밤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에 좌스코아 우피폰님이 미국 미펜 퍼포머 시리즈 외국 사이트에서 뜰 때는 저건 또 무슨 시리즈인가 했더니만 스페셜 라인으로 있는 모델이었군요. 맥펜 플레이어 시리즈가 워낙 잘 나와서 계급장 떼고 붙으면 어떨까요? 한줄평 미펜 자네가 이곳 주임 원사인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임 원사 되죠. 그렇습니다. 계급장을 떼고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게 군대에 있는 모든 계급 중에 실제로 전투를 벌일 때 전투력이 최강인 계급이 원사 계급이라고 하더군요. 원사 계급장을 네, 붙인 네. 분들은 병사를 잘 찾아요. 네, 배틀필드에서는 네, 병사를 잘 찾죠. 잘 클로킹에 있는 적들을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아 저기 있네. 네, 딱 거의 잘 찾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찾는 클로킹에 있는 말년 병장을 네, 한 큐에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잘못 보냈어요. 주임원사들 대위를 보냈는데 네, 그렇죠. 캡틴 밀러를 보내지 말고 네, 행보관들을 좀 보냈어요. 행보관들을 두 명만 보내고 네, 여기 있네. 벌써 찾아왔을 텐데. 그렇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행복한 버전. 영화가 10분 만에 끝나요. 10분 만에. 네. 오 찾았네. 끝. 네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좌스코 오피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요거 생긴 대로 드리겠습니다. 사워 크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워 크림. 네. 네 샤워 크림 아니고요. 네 샤워 크림 아니고 사워 크림입니다. 네. 네 저는 계속해서 밥 시리즈로 갈게요. 네 팬더 생 패더빵. 패더빵. 네 패더빵인데 예, 약간... 회 진짜 이거 막 흔들어요. 네.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 초장은 네, 초장을 막 이렇게 때려놓고 네, 햄 요만큼 그렇습니다. 아주머니 세금 더 있어요. 해놓고 초장 뚝뚝 짰더니 이런 맛이 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점수 몇 점이요? 짜잔. 네, 8.5, 8.5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점수가 내려갔네요. 근데 산미가 조금 더 심했어요. 네,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2018 남 리미티드 에디션의 시작이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남 리미티드 1958이 옵니다. 다시 정가가 600만원을 넘어가고 할인가는 538,000원이 되면서 탑기어 후보군에서 빠지게 된 비싼 기타 다음 시간에 1958 스타트 캐스터 남 리미티드 에디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